야구 반 사람이 자기 문제 가운데 잡혀버리게 됐지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집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장자의 축복 받아야 되겠다 하는 자기 문제에 잡혀버리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문제 잡혔는 뭐 그걸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한 사람이 자기 문제에 잡혀버리는 거 어떤 일이 생기냐, 집안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기 혼자 자기 집안 문제, 자기 집안만 생긴 것이 아니라 뭐 자기 외갓집에도 전부 문제 생겨져 버린 거 있죠. 뭐 지금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있습니까? 이제는 뭐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삼족이 전부 문제 생겼다 그럴까요? 뭐 이제 이게 보니까 뭐 그때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족장들이었으니까 한 부족 전체가 지금 문제가 생겨진 거래요. 그 부족 전체의 문제가 어디 생긴다니까는 한 사람이 곧 자기 문제에서 빠져나오면 될 것인데 자기 문제에 확 잡혀버린 거라니까요. 오늘 그걸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집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몇 달째 지금 우리 뭐를 지금 하고 있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왜 이 집중이 중요하냐? 사실은 이 집중이 안 되면 그냥 문제 생긴 게 아니라 그런 증상이 나타나다니까요. 분열되고. 이 분열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요게 이제 집착으로 다 나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한 사람이 뭔가 다 집착이 있어봐요.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저거에 집착했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로 말미암아서 뭐냐 그러면 그 가정이 문제가 확 다 발생을 합니다. 한 사람이 그 집착하게 되면은 그걸로 뭐합니까? 그 사람이 좀 무능하면 좀 이렇게 오히려 더 나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영향력 있고 능력이 많으면은 훨씬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뭐라 그럴까요? 많이 배웠다든지, 아니면 많이 가 있다든지, 아니면 높은 자리 있다든지, 그러면요, 그 사람 영향 미치는 데가 전부 다 문제 다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착 이 부분이요, 얼마나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뭐 하냐니까 집착을 버리라고 아니에요. 집착이 버려지는 겁니까? 절대 버려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집착하는 사람 위해서 진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착은 버려져야 되는 것인데 버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버려지지 않게 돼 있다니까요. 뭐가 되겠습니까? 치유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치유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이 요즘에 일어난 국가 간의 문제 그 뭡니까 지금? 거기서 지금 중요한 거죠. 우리 지금 뭘 안 될 때 자꾸 거기서 지금요 누가 지금 집착하게 되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큰 문제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치유돼야 될 것 중에 치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치유 이렇게 말할 때 뭐를 지금 얘기를 합니까? 고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리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착을 치유할 때 그 사람 집착을 없애려고 하면 어렵죠. 집착 없애려고 하면은 뭐 하면 되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집중이 살아나게 되면은 집착이 다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본 본문 창세기 32장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우리 지금 32장 읽었지만은 이 본문이 지금 어디서부터 쭉 연결되어 옵니까? 창세기 28장이든가요. 거기서부터 지금 쭉 연결되어 오잖아요. 지금 예, 이제 그 이 집이요. 여기 가문의 영적 문제인 거 있지요. 이게 지금 야곱이 이렇게 집착했는데 야곱 이것이 야곱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니까요. 가문에서부터 내려온 영적 문제였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부모가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집착 치유 못 받으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그 문제로 어려움 당하게 되겠다. 반대로 지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뭐냐? 아,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집착했냐? 아, 이게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였다. 이 사실을 지금 빨리 캐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 문제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 부분에 치유하는 데 접근을 다르게 해야 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뭐합니까? 뭐 치유한다 그러면 우리는 막 고치려고 이렇게 예를 쓰고 막 지금요 막 그 사람을 지금 바꾸려고 이렇게 예를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무리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게 되어있거든요. 왜냐하면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가문의 문제라니까요. 지금. 그럼 가문의 문제면은 무슨 얘기란 말입니까? 영적 문제단 말이잖아요. 영적 문제를 인간이 이겨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잖아요. 뭐 이제 오늘 아침에 뭐 뉴스 뭐 이렇게 제목만 좀 봤더니 뭐 일본에서 의원 하나가 그런 얘기했다죠. 뭐라고 지금 얘기했다 그럽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가서 지금 전쟁을 해서라도 독도에서 지금 좀 몰아내밀자. 왜? 우린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그 국제법자 우리 것인데 지금 다른 데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전쟁을 해서 몰아내가야 될 거 아니냐. 요렇게 얘기를 지금 뭐 얼른 나와 있는 그 얼굴 모습 보니까 뭐 나이 먹은 의원도 아니고 젊은 의원인데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봐요. 지금 그 여러분 이리 봐보세요. 지금 전부 지금요 나라 관계든지 개인 관계든지 여기 지금 전부 어디서 지금 나온 겁니까? 근데 저런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요 그 사람 혼자 그렇게 한 거 아니니까요. 그런 것들이 착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순히 이 집착 하나 치유하는 거를 그냥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우리는 또 기도할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최고의 응답은 뭐가 되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뭡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면 그것이 진짜 좋겠습니까? 우리 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뭔 얘기냐? 진짜 그렇게 되면 좋겠냐? 좋을 것 같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좋았다는 근거가 없었으니까 역사에. 우리도 경험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진짜 원하는 일대로 됐다. 그게 진짜 그렇게 좋습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면요, 괜히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지금 속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빨리 이것을 치유받아요. 근데 이게 치유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치유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치유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허감이 꺾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려면 사단이 결박돼야 되는 것이라니까요. 귀신이 꺾여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꺾여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신은요, 뭐 요즘에 우리 이창희 전사가 지금 나한테 뭐 영화 하나 봐라고 그러더니, 그럼 봤어요. 나는 그래서 그냥 혼자 알았더니, 요게 지금 뭐 이렇게, 뭐 극장에 걸렸는가 안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야 지금 이렇게, 지금 푹이나 뭐 옥수수 이런 데 지금 나와 있더만 지금 이게. 그 영화 봤더니요. 기가 막히게. 그 뭐 했냐니까. 전에부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성당에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신부님이 뭘 했냐니까 이제 귀신 쫓아내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얼마나 수준 낮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는 것도 뭐냐니까 귀신 쫓아내려고 얼마 수준 낮은지 뭐냐니까 십자가 가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좀 도망갔다가 나중에는 십자가 들고 이제 달라들어갖고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러다니까요. 우리가 귀신을 쫓는데
그런 것으로 귀신이 쫓겨다니게 하면은 뭔 무서운 거 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십자가만 만들면 귀신 다 해결되지. 사단, 마귀, 악령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결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십자가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를 한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지금 근본 문제 세 가지를 그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했다는 그것을 믿는 고백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자꾸 얘기하는 것이지 그 십자가 가지고 간다 그래서 내 십자가 가지고 가도 될 수도 있지요. 뭐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 언약을 확실히 잡는다 그러면은 십자가 가지고 그 언약을 확실히 잡는 사람은 십자가 가지고 가면 되겠지요. 그러나 그 언약은 전혀 믿지 않은 사람이 십자가 갖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뭡니까? 십자가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그 언약을 확실히 가진 사람은 절대로 허감이 틈타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집착을 치유하려고 그러면은 막 집착을 버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자꾸 지금 생각하니까 야, 너 지금 언젠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분 지금 이제 내 생각에는 돌아가셨지 않겠냐 싶은데, 정신병원에 한번 갔더니 알코올 중독된 여자분이 하나 있더라니까요. 그 알코올 중독된 여자분이 정신병원에 와서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에 지금 자기가 한 십몇 년 됐다든가, 한 20년 됐다든가, 자기 집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자기가 죽였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죽였냐니까. 예전에는 우리 지금 이렇게 샤워 시설 이렇게 얻고 그랬잖아요. 이러니까는 애들 집에서 지금 목욕하려고 그러면 뜨거운 물을 데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뜨거운 물을 데피는데 이것도 막 많이 나오지 못하니까 일단은 물을 아주 뜨겁게 데펴가지고 이제 찬물하고 이렇게 혼합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물을 데워놨는데 이제 일단 이제 좀 쉽게 하자 하면서 잠깐 다른 일 좀 했다니까. 근데 얘가 거기 빠져 죽어버린 거야 이런 말이죠. 이러니까 이 여자가 거기에 딱 잡혀가지고 이제는요 곧 죽게 생기니까 남편이 제가 그 당신 너무 그렇게 힘들다 큰일 나겠다. 그럴 때는 술 한 잔 먹어보면은 조금 그 잠도 좀 잘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남편이 이제 술을 한 잔 먹게 해줬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술을 먹으니까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그럼 술을 안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술을 먹었더니 이제 계속 먹었더니 이제 진짜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맞습니까? 이제 술만 먹는 거라. 완전 알코올 중독. 그 이제 술 먹으면 그냥 이제 처음에는 뭐 조금 한두 잔 먹어서 이제 골아떨어져 잤는데 나중에는 이제 점점 양이 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안 줬다고 그랬던 모양이지. 안 주니까 됩니까? 여기 이제 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냥 혼자 죽겠다고만 하고 있던 이 여자가 이제는 뭐냐 술 채우니까 사람이 술 채우면 가관이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남편이 살 수 없어가지고 이혼해버리고 그 여자는 누가 돌봐준 사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정신병원까지 왔더라니까 지금. 그거 보세요. 우리가 이 집착에서 벗어나려고 다른 거 집착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집중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에 집중할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저 우리 교회 지금 한 몇 달 지금 이거 집중한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데요. 굉장한 지금 응답도 일어나고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꼭요. 지금 집착하는 그 부분은 그냥 집착하는 게 아니라 영적 문제라니까요. 막 그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만들어내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복음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이런 축복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그 집착하는 데서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지금요 집착해 갖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제 완전 형제 간의 원수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형이 지금 뭐냐 동생을 죽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이거 이대로 놔두면 우리가 아들 둘을 동시에 잊어버리겠다. 우리 있는 자식이라고 하는 아들 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는요 야곱을 이제 멀리 지금 자기 친정집에 보내기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있으면서 이 사람이 그 집착이 근데 그리 갔다고 해서 이 사람 집착이 치유된 게 아닙니까? 그 집착이 그대로 있으니까는 또 자기 외삼촌 집에 있었는데도 그 외삼촌 집도 다 지금 문제.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기 집에 있을 때는 자기 형하고만 원수됐었는데 외삼촌 집에 가 있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떠니까 외삼촌하고 그 외사촌 형제가 다 지금 원수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돌아오게 됐잖아요.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형 예서가 이제는 400명을 끌고 오는 거예요. 뭘로 끌고 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냐? 그 말 속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20년을 그 지금 원한을 풀어야 되겠다. 나를 이렇게 만든 저 동생 저거를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 원한을 20년 품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다니까요. 그거 지금 어디서 온 거냐니까. 집착에서요. 그런데 그 집착이 지금 어디서 온 거냐. 우린 지금 좀 잘해야 되겠지요. 그게 영적 문제인데 어디서 온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 지금 오늘요, 하나님 특별하게 세빈이 계획이 있는가 봐, 지금. 지난번에도 내가 세빈이한테 한번 메시지 때 얘기했는데 세빈이한테 이걸 어떻게 했냐니까 아까 지갑봐도 얘기하더라고요. 너 제발 지금 패드에서 좀 벗어나라 이렇게. 근데 앉아진 게 막 요 패드가 없으면 그냥 막 그러고 그래요. 다행히도 말하기로는 여기 지금 뭐냐 제가 지금이 아니라, 여기 이제 집착이라. 근데 그거 하는데 보니까, 모르고는요, 그걸 갖고 이제 사단이 막 역사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지금 뭐, 어쩝니까? 이러니까 뭐냐, 이거.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 사람이 집착하니까, 그게 한 사람이 집착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지금 뭡니까? 자기 집에 있을 때는 자기 형제가 아닌 원수? 외갓집 갔더니 뭐냐 이제는요 외가 가족하고 모두 아주 지금 원수 돼버리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라니까요. 근데 왜 그게 왔냐 그 말이에요. 지금 왜 지금 그렇게 지금 오게 됐냐 하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뭘 지금 하나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지금요 자기가 어떻게 큰 축복 받았는지 그거를 몰라갖고 그런 거예요. 야곱이 그 지금 장자의 명분을 얻고 경제 축복 받으려고 그 발버둥을 다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곱은 그렇게 안 해도 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뭐 좀 돈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이제 돈 꼭 그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 이렇게 한 사람들이 돈 많은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진짜 돈 있어야 된다 하면서 거기에 지금 막, 거기에, 뭐라 그럽니까? 뭐, 집중도 하고, 올인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야곱이 그걸 가진 그 자체 문제가 아니라, 근데
야곱이 그렇게까지 안 했어도 야곱은 그 축복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서 뭐를 지금 놓쳐버렸느냐? 야곱이 이미 자기가 받은 신분과 축복을 놓쳐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 한 겁니까? 우리가 지금 성공을 하더라도 돈이 많더라도 이 사람이 어디서 해야 되냐? 지금 세상 그 방법대로 하면은 많은 오히려 지금 부작용들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런 속담 있잖아요. 부자 3대 못 간다. 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 부자 되려고 할 때 이제는요. 그 지금 부자 돼야 됐다는 그것에 집착해가지고 여러 가지 무리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부자 됐어요.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 과정에 돈은 얻었을지 모르는데 뭐 사람은 놓쳐버렸달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게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뭡니까? 인심 잃어버렸다 이러잖아요. 인심 잃어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이제는요, 꼭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원한을 이렇게 사게 되잖아요. 이 원한 사는 이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그 원한을 쌓고 샀다가 어느 날 뭐하냐니까요. 이제 거기에 대한 복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상한 문제들이 지금 많이 지금 생기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될 그런 축복받은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야곱이 그거를 지금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문제가 온 가운데서 다시는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입니다. 이제는요 다시 지금 외삼촌 집에는 못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제는 앞에 이제 형 예서를 어떻게 하면 안 만날까 피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드디어 내일은 안 만나고는 안 되는 그 순간이 벌어졌다니까요. 그때 이제 오늘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지금 그 다른 식구들 다 지금 약복강을 건너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뭘 응답을 했냐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응답을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말씀을 깨달게 한 겁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재창조해라가 아니라 우리는 재창조 얼마나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재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절대로 놓치지 말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뭐를 놓쳐버려가지고 집착하게 됐느냐. 그 집착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게 큰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니까요. 아주 간단한 거. 자기가 믿자마자 구원받자마자 이제는 재창조됐다는 이거 하나를 놓쳐버려가지고 그 많은 문제를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빨리 지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지금 세빈이한테도 화율이한테도 가르쳐줘야 된다니까요. 뭘 가르치냐니까 너 예배 잘 드리라. 너 기도 많이 해라. 너 전도해라. 이거를 가르치면은 그 애가 착각을 하게 되어있다니까요. 뭐부터 지금 가르쳐야 되냐? 게으라이금 그걸 받게 되니까요. 너는 재창된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재창도된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예배 드릴 때마다 너는 뭐하게 되어있느냐? 어마어마한 힘을 얻게 되어있는 것이다. 네가 기도할 때마다 뭐하냐? 너는 어마어마한 네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이다. 네가 이제는 그 축복을 누리면은 어디 가서든지 너는 증인으로 서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걸 보고 뭐랍니까? 예배라 그러고 기도라 그러고 천도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 예배 열심히 지르러 가 이러니까요 지금. 너는 지금요 재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네가 예배 드릴 때마다 뭡니까? 너 주위를 묶고 있는 모든 저주, 재앙, 운명은 다 해결되는 것이다. 네가 이 언약을 탁 붙잡을 때마다 네 주위에 사람들이 네가 이 축복 받은 것을 알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거를 가르쳐줘야 된다니까요. 이 맛을 보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세빈이한테 이 맛을 보게 만들어주고 화율이한테 이 맛을 보게 만들어줘야 된다니까요. 화율이한테죠. 자꾸 이거를 제대로 지금 부모들이 잘 모르고는 뭐냐니까요. 예배 잘 드려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착한 짓 낼 차고 이랬다니까요. 그러고 차고 뭐냐니까 공부 잘해라 이랬다니까요. 이러니까 애들이 뭡니까? 불신자 집 애들은 뭐냐니까 공부 잘해라 이 말만 듣고 살거든요. 그놈만 해도 부담되거든. 그런데 이제 믿는 집 애들은 뭐냐니까는요. 거기 딱 하나 더 드려야 돼. 뭐까지? 예배 잘 드리란 말까지. 그러니까 공부 잘하기도 부담스러운데 예배까지 잘 드리라니까? 더 힘들다니까요. 정확한 얘기 하니까 너는 재창조된 사람이라 네가 예배를 드리면은 네가 공부 잘할 수 있는 힘이, 지혜가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정확하게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야곱이 지금 약복강에서 씨름하고 있는데 이제는요 야곱이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결된지도 모르니까 그 지금 야곱과 씨름하던 그 천사가 야곱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자, 그때 야곱이 대답한 말이 그 말이죠.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요? 26절, 28절에 그렇게 있죠?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 야곱이란 뜻이 사기꾼이란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 야곱이란 이름을 왜 지었냐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 그 쌍둥이도 조금 시간 인터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뭐냐니까는요. 태어날 때 그 먼저 태어난 놈 발꿈치 잡고 태어났다니까요. 그거를 보고 얘기했다니까. 야곱이라고 이름 지었다니까요. 지금요. 근데 야곱이란 그 이름도 이상했군.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근데 야곱이 뭡니까? 그 이름 짓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니? 지금 세상에서는 전부 그렇잖아요. 네가 네 것을 챙기기 위해서는 악착같이 싸워서. 악착같이 지금 네 것을 챙겨라.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금요.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근데 불신자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불신자는 그렇게 안 살면 당장 굶어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재창조됐다니까요. 광야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또 물을 마셔야 되면 반석에서 구멍을 내서라도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걱정을 버리라고 몇십 년째 얘기해도 안 버리잖아요. 마실 물 없을까 봐서 먹을 음식 없을까 봐서 고기 못 먹을까 봐서 그 고생을 다 하잖아요. 그 성경이 적어놨다니까요.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게 지금 구원받은 자다. 적어놨는데도요. 절대요. 메시지 들을 때는 아멘해요. 집에 가면 안 해 또. 문제 앞에 가면 또 안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진짜 어려울 때 그 전에 말하니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은 뭡니까? 언약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화율이 엄마 아빠가 우리 화율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화율이 굶도록 놔두겠습니까? 화율이 돈 벌러 안 가도 돼요.
이제 문제는 뭡니까? 왜 지금 가르치고 돈 벌라 그럽니까? 이제 화일이가 지금 엄마 아빠 없어질 때가 있을까 봐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오래 사세요. 그 화일이 엄마 아빠는요 그렇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화일이보다 더 먼저 가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축복이 아니요. 그러니까 화요일이 엄마 아빠는 화요일이 공부도 시키고 뭐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보다 더 오래 계십니다. 별로 아멘 사모님 말하고 다른 사람 안 하고 그런 모양인데 여러분 아무 걱정 없다 이거. 우리는 그 언약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요 야곱이 그거를 회복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야곱이 그걸 회복하는 순간 야곱의 모든 지금 잡고 있는 그 집착에서 야곱이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근데 야곱이 해방된 이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거 봐보세요. 야곱의 부인 4명, 야곱의 자식 11명은 아버지 때문에 괜히 잘못하면 죽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자녀들이 다 살게 된 거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내가 재창조에 축복받은 사람이란 요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 내 후대까지 다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후대 살린다고 후대 볶아먹지 마시고 우리 주로 그렇게 나도 그렇게 했다니까. 후대 살린다 후대 생각한다면서 후대 볶아먹었다니까요. 후대 볶지 마라. 후대 살리는 자식들 살리는 길이 뭐냐? 부모가 아, 내가 재창조된 사람 저런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이 언약 잡는 그 순간 후대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야곱의 후대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요셉이 나왔다니까요.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 내 가족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가족도. 그거 봐보세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뭐하니까 진짜요. 에서가 살아나더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가 진짜 내가 어마어마한 재창조 축복받다는 이 언약 놓쳐버리면은 자기는 언약 놓쳤으니까 고생 좀 해도 괜찮아. 문제는 뭐냐? 자기 자식들을 고생시키고 옆에 사람 다 죽게 만드니까요. 근데 거짓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니까요. 옆에 사람이 나 괴롭힌다니까. 옆에 사람이 나 내가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옆에 사람 고생시켜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완전 그 반대말을 한다니까요. 뭐냐니까 옆에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자기 형 예산 때문에 못 살겠어서 지금 예삼촌이 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반대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야곱이 은양 놓치고 집착해가지고 그 일을 벌려가지고 뭡니까? 자기는 고생스러운 건 말할 것도 없고 자기 형까지도 그냥요. 여러분 하면서 20년을 지금 죽여서겠다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서가 건강이는 건강했었던가 봐. 진작 암 걸려 죽었어야 될 것인데 지금. 암 걸려서 안 죽고 여러분 오래 산 것이 건강했었던가 봐요. 완전히 뭡니까? 에서가 그 원한 속에서 지금 해방된 날이다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 해야 되냐? 이것부터 해방이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우리 이게 회복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지금 뭡니까? 야곱이 기도할 때 이걸 회복시켜줬어요. 야곱이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이 기도할 때 야곱이 지가 받은 축복을 깨복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집중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 오늘 이 책까지 나왔잖아요. 3번 대지에 1일 3작 해라.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디 현장에 있든지 그 현장에서 새 작품을 남겨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하는 일을 가지고 새 작품을 남겨라. 그렇게 해서는 뭡니까? 오직인데 그냥 오직이 아니라 나의 오직을 찾아내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의 오직을 찾아내요. 그 지금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무슨 일을 해도 뭐냐니까 내가 저 사람은 진짜 저 일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 없다. 이거를 찾아내면 된다니까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그것이 나의 지렛대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뭘 받게 됩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된다니까요. 그게 나에게 축복이 오는 그릇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네버리지 뱃살 이런 지금 단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하니까 어디가 있든지 그거를 지금 다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재창조.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을 할 때 그냥 막연히 집중하려니까 집중이 좀 힘들 수 있는데 반드시 이렇게 하시면 된다니까요. 날마다 새 작품.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있든지 그 현장에서 새 작품. 또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요 열심히 하지 말고 아예 뭐하냐 작품을 남겨버려라. 그런 응답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알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되면 우린 집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의 집착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아버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그 집착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그 집착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말씀 잡고 집중할 때만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이 우리 나타나게 하라가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잡고 집중하는데 그냥 집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날마다 새 작품을 남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느 현장이 있든지 그 현장에 작품을 남기게 하라가여 주시옵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그냥 먹고 살게 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세 가지 작품을 남기는 일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